26살 GT들이 매려 2021년도 신축년에는 이제 시작하는 해기도 하지만 생각을 정말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돼. 직장에 가시는 분들도 너무 성급하면 실수가 많은 해운년이고 굉장히 외골수가 많아요. 정직성. 1 플러스 1. 남의 말을 별로 안 들으면서도 고집이 센 사주들. 그래서 외려 이 쥐띠들이 양띠나 말띠하고는 별로 그렇게 인연이 없습니다. 외려 소띠나 용띠들하고는 외려 사주가 좋습니다. 이분들하고. 근데 2021년도는 나쁜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초년 운치고는 외려 상생이라고 봐야죠. 괜찮습니다. 그럼 38살 되는 쥐띠분들 운세 어떤지? 이분들이야말로 2021년도는 자리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직장의 이동. 또 직장을 다니시다가도 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많이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데 물 건너 산 건너 외국으로 행하는 것은 그렇게 축하해 줄 일들 아닙니다. 그러면은 시국적으로 그렇게 하늘이 열린 해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편하게 간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럼 한몇년 정도 있다가 좀 자기 일을 하고 싶다면은 한뭐 2년, 3년? 40 아니면 요리 41 낫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50세 되는 또 GT분들 운세가 어떤지 2021년에 특히 관제 구설 조심하셔야 되고 송사로 연륜이 돼 있는 분들은 외려 그 답답했던 송사에 문들이 좀 풀리는 운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얽히고 설켰던 일들이 많이 풀리는 해. 그래서 운기로 볼 때는 운은 들어오고 풀리는 운인데 마음은 그닥 시원하지는 않은 해라는 거. 그래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가슴 졸이고 금전으로 인간으로 맺혔던 것들이 이제 숙제가 풀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항시 말 조심해야 돼. 62세 되시는 GT분들 운세가 어떤지 여쭤볼게요. 62세 GT생들이 아마 올해 2020년도에 몸수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올해 경자년에 시국운과 몸수운과 그 자기 몸사주로는 한갑성주였었기 때문에 몸으로 치고 금전으로 치고 그런 사주들이 대략 많다고 봐야 돼요. 이분들이 다시 한번 재기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운들은 63살부터 2022년도부터 다시 마지막 운세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사주. 62세 되시는 분들은 마지막 꽃을 또 피운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모아둔 돈이 있으면은 아마 이분들이 투자를 지금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많이 죽었을 겁니다. 2020년도에. 의외로 몸으로 치는 사주도 치는 사주지만은 올해 2020년도는 금전으로 많이 손실을 봐야 되는 사주예요.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돈 메꿔야겠다고 또 투자를 그렇지. 생각한다면은 해도 좋을까요? 2020년도에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대박이 나셨을 것이고 주식으로 가셨더라면 다 깡통이 됐어야 되고 가슴앓이 화병을 많이 하라는 사주들이에요. 모든 시국이 산란하고 시국이 힘들 때는 돈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보다는 외려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 그다음 이제 74세 되시는 또 GT분들 운세 어떤지 좀이에요. 74, 74세 되니 무자생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공직사주들도 많고 금전에 애착집착도 많고 사람 한번 싫으면 눈도 안 맞추는 성격들이고 남한테 엄청 베푸는 것 같아도 내 것을 다 챙기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탄탄탄탄 대로로 쌓아놨다가 하루아침에 자손으로 인해서 금전 문서가 나가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2021년도는 그렇게 뭐 나쁜 일이 많지는 않지만 내 것을 정말 지키는 것이 지킴이가 최고입니다. 올해 이분들한테는. GT분들 운세를 들으면서 만약 투자를 하거나 정말 큰 돈을 써서 이렇게 목돈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하는 시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21년도는 상반기는 투기, 투자 축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2021년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지만 2021년도 굉장히 힘듭니다. 불도 많고 인간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매려 그 시국적으로는 아마 최고의 시끄럽고 최고의 힘든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